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을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로 가겠습니다. 김현준 주임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요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IS 동서 가져왔습니다. 네. 예, IS 동서는 그 토지 취득, 분양, 시공까지 총괄하는 자체 사업 위주의 중견 건설사입니다. 동서는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조 2008억, 2,0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5%, 188% 증가했는데요. 분양 사업 재개에 따른 건설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76%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앞으로 해당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동사의 건설 부분 매출액은 2021년 1조 1,512억, 22년 1조 9,637억 원으로 2개년간 연평균 53.5%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1년부터 대구 보머W, 부산 오션라이프, 부산 봉래의 약 1조 규모 주요 도급 사업 현장 공정률이 후반에 접어들면서 매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에 자체 개발 사업 용지가 예정보다 빠르게 개발에 착수하면서 동사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건설 사업부 성장을 견인할 주요 자체 사업은 울산 덕화지구 에일리넷들, 고양덕은 지식산업센터, 경산중산, 펜타LGW,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데 해당 자체 사업을 모두 앞선시 22년 상반기까지의 신규 수주는 6조 원 이상 추가 확보가 예상되며 순이익은 2조 원에 다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처럼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아닌 근본적인 역량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업 외에도 환경 관련 자회사 업황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IS 동서는 19년 폐기물 처리 업체인 인선 ENT에 이어 20년 세안환경과 코엔텍을 인수하며 환경산업에 진출했습니다. 20년 4분기 인선ENT가 영어산업환경과 파주 BNL을 연달아 인수하며 21년 환경 매출은 전년 대비 400억가량 증가한 2,64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인선ENT는 국내 1위의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로 21년부터 주택 신규 착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환경도 우호적입니다. 코엔텍은 매립 비중이 높은 폐기물 처리 업체로 산업 폐기물 발생이 많은 울산 산단 내 점유율 60%, 매립 영업이익률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년 9월부터 세안환경과 코엔텍으로부터 지분법 이익이 인식되기 시작해서 매년 50억 원 이상의 이익 기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체 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과 폐기물 처리 사업 확대로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공사 목표가 7만 5천 원 말씀드리며 선절가 5만 7천 원 말씀드립니다. 자, 주임님, IS 동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IS 동서 주가에 가장 연동되는 것은 신규 수주 금액, 즉 분양에 반응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과거 14년도를 보시더라도 이 용호동W 하나로 이 신규 수주 금액이 크게 발생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유해서도 몇 배의 신규 수주 금액이 예상되는 현재 상황이라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고 또 분양 예정 자체 부지의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또 자체 프로젝트가 추가된다면 저는 좀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얼마나 더 있다고 보세요? 지금 들어가도 신규로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최고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네. 지난 용호동 프로젝트가 하나 발생했을 때 약 2조 원이 채 안 됐는데 22년 상반기까지 신규 수주가 6조 후반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장의 좀 초입 국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죠? 주임님께서는? 단기 목표가는 네. 7만 5천 원 선 말씀드리고 네. 만약에 전고점을 뚫는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전고점 2015년의 고가를 전고점 보시는 겁니까? 지금 최근에 52주 때 신고가를 예. 전고점 52주 신고가는 예, 최근에 돌파했고요. 최근에 돌파해서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네. 과거 8만 원대 말씀이신가요? 예.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역사적 네. 예. 네, 네. 역사적 신고가를 보셔야 되는데 아, 네, 네. 예, 2005년도에도 약 네. 10만 원까지 근처까지 갔고 네. 용호동 프로젝트 당시에도 7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한 여력이 있습니다. 네, 네. 2005년에는 뭐 거의 10만 원
9만 8천 원까지 간 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계신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